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김세진 해설위원, 한윤희 해설위원 어서오세요.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만나봅니다. 치열한 3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승점 한 점차 한국도로공사와 KGC인삼공사가 맞대결을 가졌는데요. 오늘의 결과로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그 다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를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 백스윙으로 밀었습니다. 살기는 염혜석이고요. 자, 오른쪽 볼트보드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넘깁니다. 반대편에는 도로사 스파이크! 한 번 더. 어디로? 자, 때리지를 못했네요. 연결의 범실이에요. 아, 급해요. 이제 한 점 차이에요. 박종화가 서브를 합니다. 박종화의 서브. 하다 우리 윤념에서 타점을 삼입니다. 네. 성공입니다. 맞습니다. 필요할 때 데미지나벨 선수 득점 좋습니다. 먼저 세 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는 태주신 삼봉사. 한국동사의 반격입니다. 자, 리바운드! 자, 두 팀 모두 마지막 점 멈칫거리는 경우도 생기네요. 이렇게 좋은 이유를 느끼게 됐는데. 23대 24고요. 이번 서브 좋았죠? 주강 성공! 네. 정우영 선수가 세트를 끝났습니다. 이런 거죠. 인삼공사의 세트포인트 2대0 되면은요. 네. 오늘 경기 상당 인삼공사 유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아 올렸고 성공입니다. 아, 코스 좋았어요. 24대24. 네. 182cm의 안재림 선수가 높이를 구박을 했고요. 자,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문정호 선수입니다. 자, 따라가죠. 때리기 힘들어요. 넘깁니다. 반대편은 한국도로공사. 어디로? 어디로? 누가? 브로킹! 옆 브로킹! 자, 이건 뭐 캐플도 뭐 책임감이 있지만 자, 그 앞에 올려주는 투수가 커버해야죠. 이동 공격 살리는 문정호 선수고요. 오른쪽에서 네, 네. 배현아 선수가 역시 침착하고 노련하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겠죠. 한정희 선수를 공격한다고요. 그리고 한정희가 볼을 넘깁니다. 자, 팀으로 넘긴 볼. 때려야 돼요. 자, 때리지를 못했죠. 길게 밀고요. 한정희가 커터 수비. 그리고 엘리엇은 약간 늦었죠. 받아 올리는 임명은 박정아. 탑에서 밉니다. 탑에서 네. 밀었습니다. 역전입니다. 자, 그곳이에요. 이거는 뭐 저기 은몽 선수의 집중력이 좋았고요. 자, 가운데가 좋아요. 두 팀의 승점이 단순점 차이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는 6라운드 경기고요. 세트포인트 박정아 살리는 노란 선수 이서영 한턱이 가르막기 이운영 센터. 자, 오늘 두 팀의 경기 내용이 정말 전쟁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17대 12 전체적으로 뭔가 좀 호흡이 맞지 않고 있는 인삼공사인데요. 냉정한 표정의 박은지 서브 좋아요. 맥스라이드 이동 1대1 브로킹 끌었어요. 네. 엘리자베 선수가 자존심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세트포인트 한국도로공사 베이브라의 짧은 서브 안대서 쏩니다. 왼쪽 언더패스 박종원의 연타 득점. 세트 마무리.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는 박정환 선수네요. 오른쪽 엘리자벳 살리는 드롱사. 자, 택배리 3단 넘겼습니다. 아직까지 기회 있어요. 기회 있어요. 기회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살리지를 못합니다. 듀스 포인트. 네. 엘리자벳의 서브. 캠페인 네. 스파이크 성공! 그렇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네트 맞고 굴절된 볼을 처리가 됐는데요. 박수의 공격 이성이 살리고요. 자, 때리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안쪽으로 도롱사 왼쪽에 박정아 스파이크 살립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미룡추는 문정원 오른쪽에 백어택 노란 살리고 이서영
올리는 엘리자베스 살리죠. 1대1 거기 스파이크 26대 25 세트포인트. 전쟁 같은 경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넘어가죠. 살리고요. 임영웅 3단 짧게 밉니다. 왼쪽 하지만 오른쪽 깨끗한 승부. 탭백 임영웅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 손을 들었어요. 갑니다. 경기는 파이널로 5세트로 갑니다.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박은지. 범실이 없어요. 네. 자, 범실이 없어요. 탭백 살리죠. 직접 단타 올립니다. 양대로 3단 넣겠습니다. 오른쪽에 엘리자벳. 엘리자벳 뜹니다. 가운데 3골. 잘 썼네요. 잘 썼어요. 잘 썼어요. 2점 차입니다. 엘리자벳 스파이크. 밀렸습니다. 성공입니다. 주먹을 빗금지고 있는 한송이 선수와 고민지. 이제는 석점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브 잘 들어왔어요. 대표적으로 공격을 몰립니다. 네. 자, 블로킹 안고 떨어지고 있는 인상공사였습니다. 길게 주죠? 아, 좋은 서브였네요. 엘리자벳. 이윤정. 자, 탑에서 푸시로 밉니다. 빠르게. 자, 범두산이는 노란 선수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벳. 엘리자벳. 차기를 문제로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주 냉정한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엘리자벳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팀은 2연승, 승점은 51점. 3위 지키면서 범태구가 가까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긴 승부 끝에 KGC인삼공사가 승리하며 6연승을 완성합니다. 엘리자벳 선수가 37득점을 책임져줬고요. 이소영 선수와 정우영 선수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38득점의 캡벨 선수와 함께 역대 세 번째 공격 4,500득점을 달성한 박정화 선수도 활약했지만 실점 한 점에 만족해 했습니다. 풀세트 접전 끝에 KGC 인삼공사가 승리를 거두면서 3위 수성에 성공합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거둔 6연승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베테랑 한송이 선수가 뭐 부침도 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줬죠.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빅매치잖아요. 네. 그래서 인삼공사가 한송이 선수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사실 이제 한송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높이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배우나 선수라든지 정대용 선수라든지 이 중앙의 속공, 이동공격을 마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효과가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송이 선수도 오랜만에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으로 나왔기 때문에 리시브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사실 한송이 선수가 이제 전위에서만 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체로 들어오다가 오랜만에 풀로 뛰니까 네. 나중에 좀 체력적인 그런 부분도 좀 보였고요. 또 이게 초반에 한송이 선수가 공격에서 좀 득점이 났다면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을 텐데 이게 뭔가 본인이 좀 부담을 느끼고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는 좀 한송이 선수가 아무래도 네.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뭐 최선화 선수라든지 뭐 박혜민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나와서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한송이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순간에 해준 것은 맞지만 또 KGC 인삼공사의 오늘 경기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소영 선수 대각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고민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삼공사의 이번 시즌 내내 숙제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한송이 선수로 시작을 했다가 최선화 선수 그리고 뭐 고의정 선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박혜민 선수 카드가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4세트부터 이제 박혜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 리시브에 대한 좀 안정감이 생긴 인삼공사고 사실 이제 인삼공사가 5연승을 하는 동안 이 중앙의 속공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5연승을 할 수 있었는데 박혜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뭐 정우영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박은진 선수가 좀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좀 안정감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경기를 5세트까지 잘 끌고 갔고 인삼공사가 이제 이 6연승을 하는 게 거의 한 12년 만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6연승을 했다는 소리인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삼공사 시절에 했던
기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6연승을 달성했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도로공사와 승점이 2점으로 조금은 이제 벌어졌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남은 경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4,000일 이상의 시간이 사실 체감이 잘 안 됐었는데 한인 레슬리언이 인삼공사이던 시절이라고 하니까 아, 그 정도의 세월. 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만큼 오랜만에 또 6연승을 완성했던 KGC 인삼공사입니다. 더불어서 올 시즌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전패였고 오늘 경기 전까지 전패였고 상대전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연패를 끊어낸 또 소득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강세를 이어가던 한국도로공사는 풀세트 승부 끝에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강점인 중앙에서의 공격이 좀 풀리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중앙이 좀 풀리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또 캐펠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 4경기 동안 캐펠 선수가 공격 성공률이 약간 한 30%대에 좀 머물면서 그런 결정력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캐펠 선수인데 오늘 경기는 캐펠 선수가 38득점 그리고 39%의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뭐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고요. 오늘 이 38득점이 캐펠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많이 한 득점이에요. 네.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였고 또 박정환 선수도 여기 20득점에 36%를 기록을 해줬는데 오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좀 중앙에서의 활약이 뭐 블로킹은 괜찮았지만 공격에서의 좀 활약이 좀 아쉬웠던 도로공사였고 이게 뭐 아무래도 인삼공사의 높이가 좋다 보니까 좀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 공격이 좀 치우쳐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박정환 선수도 뭐 다리에 뭐 근육 경련이 일어날 만큼 체력적인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5세트 가서 마지막 결정력이 좀 아쉬웠던 그런 도로공사였습니다. 네, 이 좌우 날개 쪽에서는 또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줬지만 그동안 강점으로 살렸던 중앙에서의 공격이 풀리지 않으면서 연패 탈출에는 실패하고 만 한국도로공사였습니다.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부입니다. KGC 인삼공사 엘리자벳 선수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캣벨 선수입니다.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3, 4위 맞대결 풀세트 경기로 양 팀이 승점을 나눠 가졌죠. 6연승과 함께 KGC 인삼공사가 3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4위 한국도로공사와 승점 2점 차 간격을 벌렸는데요. 승점 1점 챙긴 한국도로공사는 3연패입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연패를 끊고 3위를 되찾아야 하는 우리카드와 남은 6경기 총력전이 필요한 KB손해보험의 경기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비엔합니다. 자, 송이채가 받았어요. 미니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좋아요, 아가레즈. 네. 오늘 좋아요. 서브 들어옵니다. 황경일의 리시브. 빼어대 브로킹! 송이채! 브로킹 3개째 우리 카드. 비엔의 코스를 우리 카드 브로커들이 잘 읽고 있네요. 서브는 김한종. 미들 브로커입니다. 자, 리시브 잘 되고 있어요. 첫 공입니다. 자, 마운드 됐고요. 브로팔로우. 갑니다. 발볼 처리. 아가메즈 몸에 맞고 나갑니다. 타치아웃. 정성규. 자, 정민수 리베로 리시브 좋아요. 왼쪽. 황경민 브로킹. 황승빈 세터. 자, 이 브로킹은 크네요. 넉 점 차. 지금 공격 성공률 많이 끌어올렸네요. 4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트 걸리면서 1세트 정리. 우리 카드가 적진에 와서 1세트 25-20으로 가져왔습니다. 서브입니다. 들어왔어요. 또 흔들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이볼. 나경복. 바운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뚫어냈어요, 나경복. 이걸 뚫어내네요. 이야. 연타입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나이아켓! 터치대 범실인가요? 터치대 범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가메즈의 득점. 비슷한 공격력에 서브가 들어간 팀이 승리를 잡아갈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카드가 이걸 하네요. 예. 다시 한번 갑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좀 길어요, 길어요. 힘을 떴어요. 미네 스파이크 브로킹! 송이채! 오늘 9득점에 나경복. 강한 서브.
일단 받아냈고요. 예, 나이스 파이크. 나갔어요. 나갔어요, 범실. 야, 이러면 쉽지 않네요. 후반에 이렇게 또 범실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송이채의 서브 차례. 서브 득점으로 끝냅니다. 송이채. 이 세트도 우리 카드가 가져갑니다. 자, 홍상혁 잘 받았어요. 네, 공격 막혔습니다만 브로크 아웃이네요. 이야. 서브 득점 역전. 자, 5차전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오재성 리시브 됐어요. 누구한테? 아까 밀어뜨립니다. 밀어뜨렸어요. 자, 김도훈 리베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비에나 빈자리 성공. 수비가 안 됩니다. 자, 황태기 서브. 서브 득점. 나경복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아, 지금처럼 볼에 스핀이 들어간다면 장비 잡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요. 자, 아가메즈 서브입니다. 서브로 들어왔어요. 자, 리시브 들렸습니다. 백에라입니다. 막혀! 이상현 미드 블로커! 야. 따라붙는 브로킹! 자, 다시 아가메즈 서브입니다. 동점 갈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KB의 리시브 라인. 아가메즈 서브, 홍상혁 저 리시브 흔들립니다. 자, 하이버, 비에라! 비에라! 맞고 나갑니다! 하지만 나갔어요. 맞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있군요. 자, 볼까요? 많이 맞았네요. 많이 맞았네요. 예, 비에나가 역정을 낼만하네요. 그렇습니다. 비에나의 서브, 자, 리시브로 놨고요. 아가메즈, 아가메즈 밀어내립니다. 비에나의 리그예요. 자, 끝낼 수 있을까요? 비에나, 비에나, 비에나 나갔어요. 이번에 엔드라인 나갔고 비디오판도 요청하고 있는 최성권 조심.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판도 있군요. 아하, 나가지 않았네요. 인원으로 예.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비에나가 끝내는군요. 결국에는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KB 손해보험. 그렇습니다. 6개 브로킹이 있었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박경근 시의 속공이 잡혔어요. 살려냈습니다. 우와.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동점 기회. 나경복 성공. 이걸 때려주네요. 우와. 기가 막힌 수비였거든요. 여기까지는 KB가. 네. 보세요. 타이밍 맞지 않았어요. 지금 타이밍 완전 깨진 상황이었는데. 예. 나가메즈, 나경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홍상혁 쪽 갑니다. 스파이크 브로킹 역전. 어호, 살려냈어요. 살려냈습니다. 대단한 어택 커버였고요. 과연 역전 가능할까요? 아가메즈 코트를 때립니다. 이걸 때리네요. 자, 뛰어놓습니다. 떨어져요. 비에나가 때리는데 범실인가요? 맞고 나갔나요? 범실이에요. 이거 크네요. 아하. 비에나의 서브는 길었네요. 아하. 그냥 넘어갑니다. 드디어 네트를 넘어갔는데. 홍상혁. 하지만 네트 걸리네요. 야, KB 수비범이 안 풀리네요. 번번이 서브가 범실이 되면서. 예. 자, 김전의 서브 터질까요? 김지현의 서브로 들어왔어요. 3득점. 송이채 대신에 들어와서 김지현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김지현 선수 좋겠네요. 대단합니다. 세금 내준대요. 와, 이제 정도... 연봉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정민수가 받았어요. 비에나로 가겠죠. 비에나가 때립니다. 경기끝. 우리 카드가 2연패에서 탈출하면서 다시 3위로 도약합니다. 야, 우리... 3대 1 승리와 함께 3위로 올라서는 우리 카드입니다. 함께 49득점을 합작한 아가메즈 선수와 나경복 선수가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며 공격을 이끌었고요. 송이채 선수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반면 KB 손해보험은 비에나 선수가 분전했지만 6라운드 출발이 아쉬웠네요. 우리 카드가 연패를 끊고 3위를 탈환해 냅니다. 오늘 아가메즈 선수가 원래 자신의 자리인 아포짓으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아, 역시 내 자리는 뭐 이 자리다 하는 그런 활약이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아가메즈가 아가메즈 한 날입니다. 네. 직전 경기까지 뭐 미들 브로커로 들어가고 이 5라운드 중반까지 해서 계산을 해보면 공격 성공률이 한 30%대. 그리고 거기다가 팔꿈치 부상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본인의 공격 스타일, 타점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힘든 과정을 겪은 예, 팀과 함께 힘든 과정을 겪은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한 활약을 해줬고 1세트에만 10득점을 올렸어요. 거기에 공격 성공률이 83.3%입니다. 와. 거의 다 성공을 시켰다고 봐도 뭐 예,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팀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를 한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직전까지 연패를 하면서 직전까지 포지션도 못 잡고 미들 브로커로 밀려갔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자존심을 찾는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그 자존심을 찾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 네. 거기에 이 서브나 이 브로킹이라든지 범실량을 줄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공격으로만 27점을 다 따냈거든요. 다른 범실을 줄이면서 본인의 최상의 컨디션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게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예, 그런 날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의 자리에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면서 아가메조 선수가 활약한 우리 카드가 웃을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반대쪽에서 나경복 선수와 송희채 선수가 함께 힘을 내준 덕분에 또 모든 것들이 빛나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 활약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지금 이제 6라운드 막바지에 왔으니까 결정적일 때는 외국인 선수에게 뭐 의존을 한다. 꼭 이기는 경기는 어디서 터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겠지만 오늘 경기는 아가메즈 선수의 공격력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나경복 선수의 또 어려울 때 공격 거기에 송희채 선수의 리시브와 수비가 무엇보다도 빛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트 플레이가 만들어진다든지 공격수의 성공률을 올리는 데는 이 세터의 역할이 크거든요. 거기에 송희채 선수가 공격적인 이 욕심보다는 리시브에 좀 크게 가담을 하면서 리시브 성공률만 따져봤을 때 약간 20%포인트 가까이 이 차이가 났으니까요. 이 송희채 선수가 얼마나 경기 운영에 도움을 줬는지 거기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나경복 선수는 점수를 22점을 냈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 어려울 때 나오는 점수 브로킹, 서브, 공격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해야 될 때 꼭 터져 나와야 될 때 점수를 올렸다는 게 이 정말 승리를 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고 고비는 좀 있었어요. 3세트, 4세트 넘어갈 때 점수를 내주고 흐름이 완전히 꺾였는데 그때마다 터진 점수가 나경복 선수의 점수가 아니었나. 네. 그게 승리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우리 카드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7개 구단 가운데 가장 늦게 6라운드 첫 경기를 치렀는데요. 직전 경기 연패를 끊어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또 범실이 발목을 잡은 경기였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배구의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리고 홈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보겠다? 네. 몸이 조금 경직돼 있지 않았나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반대로 본인들이 못 풀었다기보다 상대가 워낙에 공격적으로 잘 풀다 보니까 분위기를 꺾을 상황이 못 됐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치고 받는 어떤 이 사이드아웃 경기에서 이 세트마다 보면 이길 때와 질 때 그 장면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비에나 선수가 조금 늦게 터진 것. 외국인 선수와 둘만 비교해봤을 때 아가메즈 선수가 첫 세트에 10득점 해준 것처럼 같이 비교해봤을 때 치고받는 경기를 했다 그러면 좀 비슷하게 갔을 상황인데 두 세트를 먼저 내줬을 때 이 비에나 선수가 좀 늦게 터졌고 그리고 이 범실량으로 보면 KB손해보험이 27개, 우리 카드가 17개예요. 10개의 차이가 그냥 초반에 나오거나 경기 흐름에 지장을 없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꼭 터져줘야 될 때 서브 범실이 나온다든지 브로킹을 잡고 나서 연속 득점을 가야 될 때 꼭 이 범실로 점수를 내준다든지 하면서 발목을 잡은 게 아마 본배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분위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면서 KB손해보험 경기를 내주고 말았고요. 반대로 우리카드는 또 중요한 경기를 잡아냈는데요. 이로 인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합니다. 승점 석점으로 다시 3위로 올라서는 우리카드입니다. 같은 승점의 한국전력은 다승에서 밀린 4위로 내려오게 되고요. KB손해보험 그대로 6위입니다. 이어서 3월에 첫날 열리는 경기 미리 살펴봅니다. 먼저 여자부는 GS칼텍스와 현대건설의 맞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GS칼텍스는 이 연패 기간 동안 멀어졌던 3위와의 거리를 다시 좁혀야 하는데요. 분전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직전 경기였던 흥국생명을 어렵게 잘 잡은 그 계기를 발판으로 네. 이제 계속 그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 GS칼텍스고 이 GS칼텍스가 현대건설 상대전에서는 공격에서는 좀 약하지만 이 서브에서만큼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역시나 GS 칼텍스가 좀 서브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GS 칼텍스의 서브가 좀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전략적인 그런 서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이제 아웃사이더 히터 포지션에 스타팅으로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희준 선수를 잘 마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공격 점유율이라든지 뭐 득점량이 양희준 선수가 많고 또 GS 칼텍스가 한수지 선수의 그 대각 포지션의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득점을 자꾸 허용을 한다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유진 선수 마크를 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2위 현대건설 역시 직전 경기 정말 긴 연패를 끊어내게 됐는데요. 또 거리가 생긴 선두와의 격차를 또 하루빨리 좁혀야겠습니다. 네, 뭐 현대건설도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죠. 네. 5연패를 하고 있다가 어렵게 1승을 거둬냈는데 현대건설이 좀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기세가 조금씩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마주치는 팀들과 상대하기는 현대건설이 계속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사실 지금 당장의 그런 승리보다는 몬타뉴 선수와의 호흡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직전 경기에서도 좀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다시 황현주 선수를 불러들이기도 했는데 이 포스트 시즌을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몬타뉴 선수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몬타뉴 선수랑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정규 시즌보다는 포스트 시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란히 직전 경기 연패를 또 어렵게 끊어낸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그 또 연승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팀은 어디가 될지 여자부 경기도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내일 열리는 남자부는 한국전력 대한항공이 수원에서 맞대결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또 오늘 우리카드가 이기면서 3위 자리를 내주게 됐는데요. 다시 3위 탈환을 노려야죠. 그렇죠. 팀 자체로만 봤을 때는 연승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거기에 또 직전 경기에서 이 왼쪽 날개 타이스 선수와 임성진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또 살려서 물론 이제 상대가 뭐 삼성화재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대신 본인들이 이 해결사 역할을 못하면 경기를 지는 거는 자명하니까 네. 어떤 팀을 만나서라도 그 꾸준한 모습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직전 경기처럼 브로킹으로 이제 흐름을 끊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2연승 기간 동안에 팀 브로킹이 30개나 돼요. 네. 이 높이에 대한 감각은 금방 생겼다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려가야 되고 거기에 상대 대한항공이 지금 어쨌든 대한항공도 연승을 하면서 가장 좋은 분위기라고 하지만 범실이 좀 있는 팀입니다. 그 네. 범실을 틈타서 본인들이 연속 득점을 올리는데 최대한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또 이에 맞서는 대한항공은 또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지만 뭐 추격이 정말 거세기 때문에 위태롭게 또 선두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기는 경기뿐만 아니라 승점 석점 경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오효주 아나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 다음 경기가 또 현대캐피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되고 네. 승점이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본배구를 한다 하기 이전에 본인들은 정규리그 우승을 목표로 했던 팀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휘청거리는 거 지금 다시 다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이 정지석 정한용 선수의 지금 활약인데 한선수 선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손발이 맞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기에 곽승석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상대도 브로킹 높이라든지 서브가 좋은 팀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디펜스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날개 공격에 있어서 링컨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선수 세터가 얼마나 잘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전 이제 이 범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범실을 하는 거는 서브에서 나오는 범실, 외적인 범실을 좀 줄여야지 좀 안정적인 경기를 하고 빠른 플레이를 구사하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손발이 안 맞아서 나오는 범실은 분명히 경기력에 발목을 잡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선수 세터가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세가 좋은 두 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선두 경쟁에 있어서도 3위 경쟁에 있어서도 각자의 또 자리를 위해서 원하는 자리를 위해서 또 치열한 맞대결을 펼쳐하는 두 팀인데요. 이 경기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3월의 첫날 열리는 V리그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팀.